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9일 영국에서 들어온 A씨 등 해외 입국자 3명이 여수와 순천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에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무안에 사는 91살 B씨는 서울 구로 만민교회 확진자와 접촉해 현재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들을 확인하는 등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지난주에 발표한 긴급생계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발표대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로 예상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추가로 910억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세출 예산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의 중위소득 100% 미만의 가구에서는 광주시와 정부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호남권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호남권 선대위는 광주시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선대위는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선거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살짜리 아이 5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51살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5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6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회원제 비밀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 광주지방경찰청 경찰관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단속 정보 유출 의혹도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해당 경찰관이 누구인지 단속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인지 의혹 규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비롯해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업체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2곳 가운데 26개 업체에서 미세먼지 배출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대기 방지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무허가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형 소매점 판매와 건설 수주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지난해 2월에 비해 16.6% 감소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건설 수주액 역시 전년보다 10% 감소한 1,239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남 지역의 대형 소매점 판매도 전년보다 10.6% 감소했고 건설 수주액은 1,322억 원으로 41.2% 줄어들었습니다.